예천을 전통의 고장이라 부르는 또 다른 이유, 그곳에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돌담길을 걸어보니까 추억도 생각나고. 홀로 시간이 멈춘 듯 옛 풍경 고스란히 지켜낸 마을.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고심했다는 기란명당, 금당실 전통마을입니다. 아, 이 집도 예쁘네. 반송제? 이 집이 꽤 크다. 야, 이 지붕도 옛날 집으로 이렇게 지붕을 이어놨네. 아, 반송고택이구나. 조선 숙종조 사조의 참판과 도성지를 역임한 김빈이 낙향하여 1680년경에 세운 집이다. 오, 야, 그럼 이게 얼마나 돼? 300년 넘은 거예요. 경북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으로 조선 후기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목조 건축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랍니다. 항상 여기를 보면은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봅니다. 이렇게. 예. 아유. 그러게요. 겸손해지죠. 야, 진짜 뒤들방이 참 오랜만에 봅니다 이거. 하하하, 이거 옛날에 자꾸 저 앞에서 엄마들이 손에 물 묻혀가지고 떡 탁 디비고, 탁 디비고. 예,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예. 뒤들방아, 이게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와, 이 집에는 그 있었네. 이게 진짜 양반의 분들이 살던 그런 곳인데 도성지까지 지냈다고 하시니까 양반은 맞네. 그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그 옛스러움이 주는 그 웅장함과 고즈넉한 그런 풍경들이 참 정겹게 느껴지네요. 여기 또 집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네. 안녕하세요. 아우, 예. 예. 그런데 혹시 이만기 씨 아이세요? 맞습니다, 예. 아, 지금 여기를 보니까 누가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 직접 살고 계세요? 예. 그럼 여기 아버님 어째요? 여기 원래 집이 이 집이세요? 아, 아버지 어메가 여기 계셨는데. 아,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네. 한 100년 넘었게. 근데 어머니 아버님 어디 좋은데 아파트나 가고 이런 데 가시죠? 여기서. 아파트도 좋고 다 좋은데. 네. 근데 여기 이제 민박을 하다 보니까. 아, 민박하십니까? 예. 아, 이런 데 민박에서 하루쯤 자도 좋겠다. 아니, 전부 황토래 가지고. 금당실 마을엔 이댁처럼 초가를 복원해 민박하는 집이 여럿 있답니다. 아, 이게 옛날 우리 시대의 흐름 속에 한번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20대 되는데 우리 집에 다섯 번 왔어. 지 친구 데려오고. 예. 또 좀 이따 보면 딴 친구도 데려오고.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겠네. 옛날에 예. 이런 집에서 사람이 살았다 하면은. 예, 예. 그죠? 요즘 친구들은 전부 아파트 딱딱 사각 안에 들어가서 예. 사는 데 비해서.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파주서 이어 왔어, 파주서. 아이고, 멀리서. 파주서 이어 왔다는데. 화롭진 않지만. 예, 예. 그래도 자자손손 잘 물려받아서 이어서 그렇게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하여간에 그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눈엔 이 초가집이 그 어떤 저택보다 멋있습니다.